서양미술사를 공부하면 건축에 대한 이야기를 빠뜨릴 수 없습니다. 서양미술사가 기본적으로 다루는 분야는 회와 조각뿐만 아니라 건축도 포함됩니다. 고대 후기와 중세시대부터 서양미술사가 본격적으로 발달하기 시작하는데 기독교가 유럽의 보편 종교로 자리잡으면서 교회 건축이 미술 발달을 주도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축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없이는 서양미술사를 제대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곰브리츠의 서양미술사는 미술사 입문서로 가장 교과서 같은 책입니다. 곰브리츠의 책으로 미술사를 공부해 보신 분들은 모두 비슷한 어려움을 겪으셨을 텐데요. 건축에 대한 이야기가 자세한 설명 없이 역사적 맥락 속에서 빠르게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독자들을 가장 어렵게 만드는 것이 생소한 건축 용어들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미술사 공부의 기초를 다지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중요한 건축 용어를 몇 가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파사드라는 용어를 자주 들어보셨을 텐데요. 파사드는 건물의 정면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얼굴을 뜻하는 라틴어 파치에스에서 유래한 단어로 어느 건물을 얼굴처럼 대표하는 정면 부분을 파사드라고 부릅니다. 교회 건축의 경우 여러 개의 파사드가 있을 수 있는데요. 주출입구가 나 있는 곳을 정면 파사드라고 하며 주출입구가 보통 서쪽으로 나 있기 때문에 서쪽 파사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파사드라는 말은 교회 건축에서만이 아니라 모든 건축의 정면을 가리킵니다. 최근에는 미디어 파사드라는 말을 자주 들을 수 있는데요. 건물 파사드에 영상을 투사해 스펙타클한 광경을 펼쳐 보이는 것을 미디어 파사드라고 합니다. 미술사에서 빈번하게 사용하는 건축 용어들을 설명하기 위해 어느 교회의 평면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교회는 라벤나라고 하는 이탈리아 도시에 세워진 산 아폴리나레 인클라스입니다. 평면도를 보니 이 교회에는 출입할 수 있는 정문이 하나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교회의 정문은 포르탈이라고 합니다. 정문으로 교회 안에 들어서면 본당에 들어가기 전 넓은 현관이 나오는데 나텍스라고 합니다. 나텍스를 지나 본당 내부에 들어가면 우리의 시선은 화살표처럼 제단을 향합니다. 가운데 넓은 통로를 실랑 혹은 주랑이라고 하고 주랑 좌우로는 측랑이라고 부르는 통로가 나 있습니다. 예배의식에서 가장 중요한 공간으로 주제단이 놓여있고 성직자들이 자리하는 곳을 내진이라고 하며 내진이 끝나는 바깥 외벽 부분을 후진 혹은 앱스라고 부릅니다. 주랑의 벽면을 살펴보면 기둥들이 열지어 있는 아케이드가 나타납니다. 건축물을 받치는 기둥들 위로 연속된 아치가 나타나는 것을 아케이드라고 합니다. 열지은 기둥들이 아케이드와 비슷하지만 아치가 아니라 수평 대들보로 연결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이것을 콜로네이드라고 부릅니다. 서양 미술사에서 나타나는 기둥의 형식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고전적 주범 양식에 속하는 세 가지 양식이 있습니다. 고전적 주범 양식은 코린트식, 이오니아식, 도리아식으로 나누어집니다. 기둥은 베이스가 되는 기단 부분과 주신이라고 부르는 몸통 부분, 그리고 기둥머리에 해당하는 주두로 나누어집니다. 고전적 주범 양식을 가장 쉽게 구별하는 방법은 주두의 모양을 통해서입니다. 먼저 코린트식 기둥의 주두는 아칸투스라고 하는 식물의 잎이 장식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오니아식 기둥의 머리에는 볼루트라고 하는 회오리 모양의 장식이 나타나며 마지막 세 번째, 도리아식 기둥 머리에는 아무런 장식도 찾을 수 없습니다. 이상의 세 가지 고전적 기둥은 가장 자주 등장하는 대표적인 형태이지만 그 밖에 여러 형식이 복합된 혼합형 기둥도 나타나며 주사위 모양의 소박한 형태 기둥이나 어떤 형상을 부조로 새겨넣어 이야기를 담고 있는 서사적 주두라는 것도 있습니다. 참고로 서사적 주두는 특히나 중세 로마네스크 건축 양식에서 자주 등장합니다. 아케이드 위쪽으로 채광창이 열지어 나 있는데 이것이 고측창입니다. 천정의 모양에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교회의 천장은 덮개가 없이 내부가 훤히 노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독일 힐데사임 장트 미하일리스 교회처럼 평평한 목조 천장도 있을 수 있고 프랑스 툴루즈의 생세르낭 교회처럼 원통형 공룡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 밖에 원통형 공룡을 두 개 교차시켜 나온 십자형 교차 공룡이 있고, 여기서 더욱 발달된 것이 고딕 건축에서 주로 사용된 교차형 늑재 공룡입니다. 늑재 공룡에서 더욱 발달해 화려한 부채 모양의 천정이나 별 모양, 네트 모양의 천장도 나타나게 됩니다. 라벤나의 산 아폴리나레 교회는 6세기 초반에 지어져 그 구조가 단순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건축술의 발달과 함께 교회 구조가 복잡해지면서 13세기 고딕 양식의 대표 펠른 대성당 같은 기념비적인 걸작이 탄생하게 됩니다. 하늘을 찌를 듯한 두 개의 첨탑이 파사드를 장식하며 쾰른 대성당의 모습을 결정합니다. 쾰른 대성당을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십자형 구조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교회 규모가 커진 만큼 하나의 주랑에 네 개의 측량이 나타납니다. 쾰른 대성당에는 주랑과 측량 이외에 십자가 팔에 해당하는 익낭도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주랑과 익낭이 서로 교차하는 부분을 교차랑이라고 합니다. 벽면 구조를 보면 가장 하단부에는 첨두형 아치로 이루어진 아케이드가 나타나며 그 위로 건축구조적 필요에 의해서 갤러리 혹은 트리뷴이라고 하는 요소가 만들어졌습니다. 교회 건축에서 신학적으로 가장 상징성이 강한 내진이 있고 내진을 밖으로 감싸며 돌아가는 통로가 나오는데 이것을 주보랑이라고 합니다. 주보랑이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된 것은 중세 고딕 건축이라는 사실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양 미술사 공부를 위한 중요한 몇몇 건축 용어들을 설명해 드렸는데요. 앞으로도 기회가 생길 때마다 여러 개념들을 쉽게 풀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